그래서 얘기했듯이 이번 주에 쭉 계속 들어오셔야 되고요. 좀 늦게 중등부 시작하게 되었네요. 자, 인칭 대명사 얼마나 익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I like their food. 뭐라고요? I like their food. Hey, 그래서 이거 스펠링 THEIR. 이거 무슨 격이라 그래요 이거 요런 거 요런 거를 보고 이거 무슨 뜻이야? Like 뭐그 의는 뭐야? his 그녀 의는 heart 그러면 그녀 의도 되고 그녀를도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한다? 소유격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가 와야 된다. 이름씨가 와서 소유격 뒤에 어떤 것이 온다. 나의 어떤 물건. My book.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뭐예요? I 이걸 보고 무슨 격이라 그럽니까? 뭐라고 한다. 주격. 누가다 만들 때 쓰는 요소. 누가 뭐뭐 한다. 뒤에 무슨 의미를 가진 말, 뭐뭐하다라는 말 앞에 오는 말들을 보고 무슨 격이라 한다. 문장의 주인이 되는 주격이라고 얘기한다. 계속해서. I like you. 뭐라고? I like. I'm kind. I'm kind. 또는 여기서 배운 건. I'm good, 아니에요? I'm good. I'm은 뭐 해줄임말이고, 뭐 해줄임말이고, I am. I am의 줄임말이고, 그래서 누가 내가 다 착하다 하니까 이걸 보고 무슨 격이라고 한다? 이라고 한다. 상대방을 일컫는 주격은 어떤 남자의 주격은 어떤 여자의 주격은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의 주격은 내 말을 듣고 있는 한 명은 you,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 명 주격은 그래서 you는 무슨 뜻도 있고 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오케이. 대화 속에 없는 여러 명의 주격은 예의 소유격은 They are your, our, her, his, your, my. 됐습니까? 그래서 He's too like me. 틀렸고요. 고쳐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요? He's He's dog like me.
His dog likes me. 아까 뭐가 틀렸던 거예요? Where like 아니고 where likes 입니까? He... 누가 그의 개가 다 좋아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더 써야 돼요? 이 적은 어머니로 하죠. 이 그것이 날 좋아한다. 그의 개가 날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얘하고 얘겠죠. 무슨 격? 소유격. 네, 얘를 보고 그럼 무슨 격이라고 그래요?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한다? 소유격. 이라고 한다. 누가 다의 대상이 되는 주어와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녀석을 보고 목적격이라 한다. 그럼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의 목적격은? You.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 명의 목적격은? You. 내 말을 듣고 있는 어떤 여자 She. 목적격은? Her. 그러면 her가 무슨 뜻이란 말이야? 그녀를. 그러면 남자 목적격? him. 여러 명 목적격? them. 오케이.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의 목적격? 선생님 지금 우리말로 무슨 뜻 가진 거 있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목적격 뭐예요? 아 모르겠다. 예, 만약에 그 얘기가 한 마리가 아니고 뭐 한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는 아니야. 두 마리 이상이야.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바뀝니까? His dogs like me. 왜 그렇죠? 이번엔 누가 다예요? 누가? His dogs가 다 like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왜 하다시 두예요? His dogs는 주격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안만 길어봤자. 네. 네. His는 무슨 격이었어요? 소유격. 소유격 뒤엔 꼭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름씨. 어떤 것이 하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나. 소유격은 무슨 시밖에 안 된다? 소유격들은 다 무슨 시다? 어떤 시? 어떤 개가 날 좋아한다고? 그의 개가 날 좋아한다고. 어떤 시 뒤에는 당연히 것이 있어야지. 안만 길어봤자를 할 수.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시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름시. 덩어리란 말이겠죠. 그래서 Our dogs like you. Our dogs like you. 헤이, 뭐야? Our dogs like you. 그래서 얘 무슨 격이다? 소유격. 헤이, 주격은? We. 목적격은? 아까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겠다. 오케이, you 조심해야 될 건 무슨 격과 무슨 격이 똑같고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무슨 격과 무슨 격의 형태가 똑같습니까? 목적격과 주격. 목적격과 주격의 형태가 똑같고 또 조심해야 될 건 단수도 복수도 형태가 또 똑같다.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다. 소유격은 you. 자, 근데 소유격 대명사라는 것도 배웠죠 여기서. 그렇죠? 나의 것 이런 것도 배웠죠. 나의 것은 뭐예요? Yours. Yours가 나의 것입니까? 너의 것 말고 나의 것. Mine.
그걸 보고는 소유격이 아니고 소유격 대 명사래요. 명사 무슨 시가 명사라고요? 뭐가 이름 시다? 명사는 그동안 얘기했던 이름 시고 전부 다 뭐들이다 어떤 것들이다 것 개라는 것 책상이라는 것 공기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슬픔이라는 것 휴대폰이라는 것, 안경이라는 것.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과 명사가 합쳐진 거다. 뭐 that is 뭐. 40개 중에 하나 틀렸고요. 그거는 또 모르겠고 2개. I like them. I like them. I like them.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본대? Who do you like? Who do you like? 물어본대. 오, 이건 무슨 격이야? 무슨 격이야? 목적격.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봐야 된다. 뭐라고 물어봐도 된다. Whom do you like?라고 물어봐도 된다. Whom은 who의 무슨 격? 목적격이다. 그래서 대답이 무슨 격이다? 목적격이다. 나 who도 있지만 whom도 있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후스는 무슨 뜻이지? 후스가 그럼 후스에 대한 대답은 무슨 격이겠어?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게 후만 있는 게 아니고 홈도 있고 너도 있다 후스도 있다 Whose book is this?가 무슨 뜻이야? Whose book is this? 무슨 뜻이야? 이 책은 누구의 것이니? 누구의 책이니? 이것은 누구의 책이냐? 푸스 무슨 격? 소유격 뒤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이름씨 명사 있어야 된다 했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You write our book. You like our book? 뭐야? You like our book. 오케이. 그래서 무슨 격? Our book. 안만 길어봤자. 그럼 you like it 했을 때 it은 무슨 격? 오케이. 그러면 it에서는 무슨 격과 무슨 격의 형태가 될것 같다? 그러면 그것의는 뭐지? 그것의는 뭐든가요? 그럼 얘도 it도 주격, 목적격 있으면 뭐도 있겠네. 소유격, 무슨 뜻을 가진 말? 이런 뜻을 가진 뭐 어떤 말이 있겠네. 그게 누군데? 몰라요? 좋겠네요. 그것도 모르고 꽁꽁아지야. 이제 몇 학년? 예? 네? 빨리빨리 해야지. 그렇게 지금 낭창하게 느릿느릿하고 있으면
니들 아마 이제 자율학기제 없어지죠? 시험 안 치는 학기. 그대로 작년처럼 한대요, 없앤대요. 학교마다 다른데. 몰라요. 너는 알거 아니야. 관심 있잖아, 그런 거. 알아, 몰라. 몰라? 웬일이야? 자, 그래서 이 표현은? 공부 좀더 하고 오셔야 되겠네요. 네. 오케이. 그래, 무작정 하지 마시고요. 몰랐던 거는 별표 해서 별표 없애는 방식으로. 미키마우스 하고 다시 오세요, 지금.